심재철 이 부장검사에 대해서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무혐의가 아니더냐라고 주장을 한데 이어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심재철 부장검사는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국 무혐의와 백원우 기소도 미루자.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의 대검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인선한 심재철 부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국 무혐의 의견이 반대에 부딪히자 백원우 전 비서관의 기소를 미루자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조선일보는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인사로 부임한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도 아직 사건 기록 꼼꼼히 검토 내가 못했다. 언제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백원우 기소는 좀 결정을 미루자라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것도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심재철 부장이 연구관들에게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직제 개편안에 찬성 의견을 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연구관들이 의견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것도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심재철 부장검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심재철 부장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막가파 여왕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라서 얼마나 가혹한 2차 보복 인사를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심재철 부장검사에 대해서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교수도 한마디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직권 남용, 법치 후퇴, 국가 기능의 공정한 수행 저해라고 판사가 명시한 사안을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 변호인이 돼서 변론을 펴준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며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 부장검사에 대한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유재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장관이 방부제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얹어놨다.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라고 만든 것,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심재철을 선정한다라고 진중권 교수는 비판하기도 했는데 서민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대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요. 근데 이제 정권에서 이제 그 심재철 그분을 그쪽으로 반부패 부장으로 보낼 때 이런 일 하라고 보낸 거기 때문에 정권의 명령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수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검사답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검사냐 이런 말은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교수들도 뭐좀 교수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네가 교수야 이런 말 가끔 하거든요. 아, 서로 한다. 네가 아유, 교수냐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상갓집에 대해서 그 추미애 장관님은 너무 상갓집을 신성시하는데 원래 상갓집이 술좀 마시고 그동안 쌓인 거 푸는 자리입니다. 이런 거 하라고 상갓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뭐 장상미사도 안 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상갓집을 좀 다니다 보면 많이 봅니다. 이제 장윤 교수님. 저는 뭐 어쩌시, 사실 오늘 지금 이두 번째 이슈에서 총괄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좀 있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앞서서 그 항명이 아니다 그거 조금 두 분이 말씀 나누셨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청와대 쪽 입장은 여권 입장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항명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 고성이 오간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제에 대한 항명으로 신부장을 이렇게 이야기한 건 욕보인 것 아니냐라는 이제 반응이라 항명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의견 개 개진과 항명의 차이는 저도 좀 구분을 하고 싶고 그 표현, 고성을 지르고 그 표현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지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동의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폭발을 한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폭발의 형태가 좀 잘못됐다, 형식의 문제는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 사고 있는 것들이 검찰개혁이나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가 지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전 튀어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항명이냐 이의제기냐 이걸 떠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빼기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이 전에도 뭐 항명이란 내 명을 거역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나 이번에도 징계 대상이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무섭잖아요. 잘못 보이면 걔 잘라. 이런 식의 앞서서도 뭐 조폭 비유가 나왔습니다만 이 자체가 실제로 뭐 잘라 이 말을 안 했더라도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야? 일단 기다리면서 나 다른 데 좌천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옳은 변화면 우리가 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전에 적폐를 몰았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자들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이번 사태에서 터져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 원탁회의 치우고 뭐 이런 이야기조차도 아 이제는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는데 윤석열 총장도 아, 새 참모진들과는 굳이 그럴 기회조차 없겠구나로 해석하고 있는 예, 어차피 짧게 보고받고 짧게 그냥 해봤자 뭐 내 얘기 뭐 중요하겠어 어차피 또 위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안 하면 항명이라 그럴 테고 뭔가 무기력해진다. 예, 실제로,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번에 인사권 네. 자체가 무기력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자체가 힘을 빼는 것과 개혁은 정말 다른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나 조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내쳐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여기를 키우고 여기를 줄이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것들인데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한 군데로 벌어지다 보니까 저도 어느 한 군데를 가지고 평론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타깝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게 상당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개혁을 원하는 국민한 사람으로서. 박성규 전 대변인 차관하셨잖아요. 네네. 앞서서 1번 뉴스에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어떻게 유재수를 구명하는데 전방위적인 활동을 했는가라는 네.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 봤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 심재철 등등 이번 인사로 검찰 요직에 인선된 분들은 기소를 미루자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우리가 지금 심재철 부장을 주목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그 문제 무혐의라고 얘기 보고서를 뿌리라고 해요. 또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주목하는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주목의 이유는 심재철 부장이 이른바 대학살로 명명이 되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을 맡고 있던 간부들을 전부 다 몰아낸 자리에 들어온 추미애 장관의 인사라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올 때 전부 의심을 했잖아요. 저분이 온 이유가 뭘까. 추미애 장관이 장관이 돼서 닷새밖에 안 된 시점에 잘 알지 못하는 인사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고 짐작만 했었는데 그 짐작이 사실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네. 심재철을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혐의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거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 혐의가 정말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은 누가 하죠? 법원이 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심재철이 무혐의 보고서 내라고 하기 전에 법원에서 죄가 소명된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불구속은 했지만은 조국에 대해서. 그럼 법원에서 인정이 된 죄에 대해서 무혐의라고 얘기했다고 한 부분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화가 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추태였다면은 예. 심재철, 추미애 두 분은 추태 유발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서민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상가에서 그래 쌓였던 거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람직하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추미애 장관의 얼굴 보면은 무서워요. 무섭다. 예, 도끼가 서려 있어요 얼굴에. 저렇게까진 안 하셔도 될 텐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얘기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자제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두 역사의 기록이 된다는 사실도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다는 판단합니다. 예.